지난 16일 지식경제부 오비 모임인 상우회는 2011년도 정기총회 및 2012년 신년 인사회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윤상직 제1차관과 정혜주 상우회 회장을 비롯해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지식경제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사업에 총 1조 5,27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이면 지정한 날짜에 보내주는 느리게 가는 편지, 슬로우레터 행사를 실시합니다. 코트라는 올해 유럽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로 실속 있는 가격과 친환경, 디지털을 제시했습니다.